그 책의 165페이지부터는 IO 포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트메가 118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A부터 G까지 있고,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한 칩에, 아니 한 핀에 기능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능은 많은데 핀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핀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 가지 이제 추가해 놓은 거죠. 압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기능밖에 못 쓰는데 그걸 선택을 어디서 하느냐?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핀은 입출력 핀으로 사용을 가능해요. 이제 165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포트 A, 뭐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포트 A 같은 경우에는 8개의 핀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and 데이터 라고 되어 있고, 포트 C를 보면 마찬가지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나중에 인터럽트 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아트메가 128에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 전에 이걸 설명하고 갈까요? 아트메가 128은 8비트 프로세스예요. 8비트란 무엇이냐? 8개를 하나의 워드로 사용한다는 거죠. 워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 명령어의 단위를 나타내는데, 1, 2, 3, 4, 5, 6, 7, 8. 일단 이렇게 8칸을 가진 메모리가 아래로 쭉 아주 길다랗게 있다고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8비트로는 0부터 255까지밖에 셀 수가 없어요. 총 256개의 숫자만 저장이 가능하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메모리에 접근하려면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에 접근하려면 그 주소를 담고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만약에 이 8비트를 주소 공간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25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만약에 그러니까 8비트당 하나의 명령어를 저장한다고 해도 최대 뭐 256개의 명령어밖에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기능이 구현되고 하면은 훨씬 더 적어지고. 하지만 저희가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비트 프로세서지만 16비트 주소책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한 덩어리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6비트가 돼서 이건 0부터 대략 6만 4천, 제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만 4천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중에서도 32비트 컴퓨터는 4기가 이상의 램을 띌 수가 없죠. 32비트면 2의 32승이고 이게 대략 42억 얼마거든요. 이건 뭐 4.2기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쓰려면은 이 64비트 OS랑 CPU를 쓰라고 하죠. 이건 대략 128테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긴 주소 공간을 보기 위해서 이제 8비트 메모리지만 8비트로 된 메모리지만 16비트 체계로 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ADC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아트메가 128이 지원하는 ADC가 10비트 ADC예요. 그러니까 ADC를 해오면은 결과가 10비트로 나오는 거죠. 근데 10비트를 8비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더기를 사용해가지고 8비트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2비트를 뭐 이쪽에 채우든 이쪽에 채우든 하는 방식으로 아트메가가 저장을 해요. 그럼 다시 메모리 맵으로 오게 되면 데이터 메모리가 뭐 0번지부터 0x001F 정도까지 저장이 되고 뭐그 뒤에 뭐 레지스터랑 뭐 IO 레지스터랑 뭐 SRAM 내부 SRAM까지 해가지고 F가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냐? 이게 바로 외부 램이에요.
글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작품 만들면서 뭐 내부 램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 내부 램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변수 선언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램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램이라는 것을 달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어드레스고, 하나는 데이터고, 그리고 하나는 컨트롤 핀이에요. 뭐 이걸 쓸 건지 읽을 건지. 그래서 포트 A와 C가 그 기능을 합니다. 더불어서 포트 G에 뭐 G PG 0번P 보면은 WR 외부 메이 모리 외부 데이터 메모리 쓰기, 또 PG 1번에 RD 외부 데이터 메모리 리드, 뭐 PG 2에 ALE 외부 메모리 어드레스 매치, 이렇게 돼 있죠. 이세 가지가 이거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거고, A포트나 C포트는 이제 이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사용하실 분은 데이터 시트를 자세히 참조하시면 되고요. 포트 B를 보게 되면 SPI 통신이 주로 돼 있고, 4번부터 7번까지는 타이머 카운터네요. SPI는 시리얼 통신의 종류 중 하나고, 보통 ISP로 프로그램을 꼬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이머 카운터는 이제 말 그대로 타이머 카운터고요. 포트 D로 넘어오게 되면은 외부 인터럽 핀이 4개가 있고, 타이머 카운터 핀 3개, 그리고 UART 외부 클럭 입출력 핀이 하나 있네요. 포트 E로 넘어오게 되면 뭐 ADC 관련된 아날로그 양전압 입력과 음전압 입력 두 개가 있고,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외부 인터럽트 핀도 있고, 타이머 카운터 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포트 F 같은 경우에는 다 ADC로 사용될 수가 있고, 또는 JTAG가 가능하네요. JTAG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할때 중단점을 찍고 한 명령어씩 수행을 하잖아요. 하드웨어에서도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JTAG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JTAG은 기본적으로 칩의 출력을 다 감지를 해요. 칩 출력 핀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데이터를 다 감지를 해서 시리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JTAG. JTAG에 관련된 설명은 이제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JTAG이 좀 비싼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명령어를 한 명령어씩 하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따른 이제 레지스터 값이랑 외부 출력되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트 G는 뭐 말씀드린 대로 외부 메모리에 이 컨트롤 핀과 또 타이머 카운터에 리얼타임 클럭, 발진, 출력과 입력이 있네요. 리얼타임 클럭이 뭐냐? 일단 저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클럭이라는 게 보통은 수정 진동자로 만들어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크리스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내부 RC 회로로 진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트메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이거 별도의 클럭 제너레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내부의 발진 회로를 사용해가지고 한 4MHz까지는 발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1초에 3만 번 동작하지 않는다는, 그냥 발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리얼 타임 클럭이라고 해서 현실 시간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외부 클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리얼타임 클럭 RTC 전용 칩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 네, 시계 만들 때는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1초에 가까운 발진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에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은 출력에 관한, 그러니까 뭐 DDR-D랑 포트랑 핀 레이저 쓰는 방법은 LED 켜고 끄는 예제 했을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